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땀이 날것 같으니까 옷을 벗어주시고요. 네. 이게 더 넓게 해주면 어깨가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가슴 쪽이 더 발달하겠고요. 그러면 팔굽혀펴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팔을 굽히고 그다음에 다시 팔을 올려 주시고요. 숨은 들여 마시고 내뱉고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5, 6, 7, 8, 9, 10. 팔굽혀펴기를 할 때 항상 정자세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스쿼트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죠? 팔굽혀펴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쿼트랑 같은 방식으로 팔을 굽히고 다시 또 올리면 되는 것이죠.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쪽으로도 보여줬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죠? 옆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간단하죠?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항상 숨을 내뱉고 그다음에 올라올 때 들어 마시면 되겠죠. 힘을 쓰실 때 항상 뱉어주고 다시 또 마셔주고 하시면 됩니다. 숨을 멈추면 절대 안 되죠. 심장 같은 경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벌써 펌핑이 좀 된 것 같네요. 온몸에. 네. 항상 운동하실 때 스트레칭 먼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비TV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운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한비TV 항상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럼 운동 열심히 하셔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